자, 안녕하세요. 레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신규 앱을 또 들여다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이쪽을 잘 보세요. 구글 플레이라고 있는 로고가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런 형태 자체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인데, 기존에 지메일 앱에서 봤던 것처럼 왼쪽 상단에 이렇게 햄버거 버튼이 있고 검색창으로도 동작하면서 동시에 여기에는 아바타가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죠? 네, 지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측에 지금 아바타가 등장했었고, 아바타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일 계정을 변경할 수 있는 애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쪽에다가 왼쪽 상단에 이제 다중 계정을 연결해 놓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도 기존에 저희가 본 적이 있었죠. 기존에 플레이 무비 쪽 앱에서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화려한 배경이 있고 여기에 두 개의 계정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사실 과거에 있었던 구글의 그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과거라고 하냐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메일 형식으로 이렇게 아바타가 있고 아바타를 눌렀을 때 이런 별도 창이 뜨는 것이 요즘 신규 구글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존처럼 이런 식으로 다중 계정을 오픈해 있는 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아직 업데이트가 덜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왜 아바타 영역을 넣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왜 앱바 영역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서 바로 아바타보다 직접적인 음성 검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음성 검색을 진행을 해보면, 자, 구글. 지금 실패를 했네요. 자, 구글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try again을 눌러보면 당연히 다시 되겠죠. 구글. 예, 원하는 검색 결과가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에 대한 지점이 이렇게 쭉 나오는 요 자체도 기존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검색 패턴입니다. 이 검색 패턴은 기존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지금 이걸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지메일과는 또 패턴이 다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검색창 내부에 햄버거 버튼이 들어가 있는 반면,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별도 왼쪽에 다시 쓰이고 있죠, 아예.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요두 가지가 이렇게 왜 나뉘어 있느냐라고 하시면 사실 이거는 구글 내에서도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 자체가 여러 가지로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게 지메일 쪽이 더 최신 버전으로 보이네요. 네,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옛날 버전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웹과 앱 사이에 이런 버전별 차이도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은 색깔이 여기서 초록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무비 쪽과 연동이 돼 있어서 내가 기존에 찾았던 그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보시면 토이스토리가 나와 있고 여기도 토이스토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요 하단에 있는 케이스도 마찬가지인 게이 구글 북스라고 되어 있는 별도의 플레이북 관련 앱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메일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햄버거 버튼을 눌렀을 때 펼쳐지면서 스크램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옛날 쪽 UI 패턴이다 보니까 스크램 처리가 전체가 돼버리면서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요 내비게이션 드로워가 등장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옛날 스타일이라고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타블렛에서는 화면이 넓기 때문에 모바일에서처럼 다른 화면들을 가리면서 스크린 처리를 하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 자체를 밀어내면서 등장하거나 하는 사용성들도 되게 익숙하게 사용이 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좀 무시했네요. 자, 그렇다고 하기에는 좌우가 엄청나게 넓게 쓰이는 케이스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또 잠깐 보실까요? 이제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드로어 쪽에서도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바로 계정이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아래쪽에 있는 리스트들 잠깐 보시면은 아이콘과 텍스트가 같이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우측에 다시 또 배지가 있는 케이스가 있죠. 이거는 매우 익숙하지만 다시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콘과 텍스트가 있는 다음에 다시 또 밖으로 가가지고 익스포트하는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조금 같이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관련 앱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타입들도 실제 브랜드 앱을 만들거나 연관된 앱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기도 해요.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그때도 이야기 들었지만 헬프 앤 피드백이 변태처럼 항상 나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가 좀 중요한데, 이 왼쪽에 있는 요 지금 사이드 자 사이드 탭 쪽이죠. 요 사이드 탭 쪽이 항상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는 사실 하단에 있는 바텀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이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텀 내비게이션으로 사용되는 케이스와 요거가 이제 왼쪽으로 그대로 가는 것인데요. 요 왼쪽으로 간 사이드 탭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드로어를 통해서 실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제 뒤로 가기가 바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게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이외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하단 내비게이션을 계속해서 노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뎁스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걸 끝내고 바로 뒤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검색해서 뭔가 들어갔다고 했으면은 바로 설치하고 바로 나와라 라고 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뎁스를 안 만들기 위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에다가 굉장히 길고 긴 내용들을 한꺼번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이제 기본적인 정보와 관련된 스크린샷과 영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리뷰 정보도 있고, 굳이 이걸 탭으로 나누지 않았죠. 그에 반해서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햄버거 메뉴에서 My App Games를 들어보시면은 Update와 Installed Library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내용이 별도 탭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탭을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왜 탭을 사용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서 최대한 실제 앱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하고 바로 다른 서비스들로 이동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엿보이는 관련이죠. 자, 여기도 또 보시면은 상단 탭과 타이틀 영역이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그림자 처리가 안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왜 표현을 안 했냐 하면, 왼쪽에 있는 요 내비게이션 드로어를 굳이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이 존재감이 좀 미묘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를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탭에서도 또 들여다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탭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많을 경우 이탭 내용들을 하나하나 나래비 하는 걸 떠나서 모바일 화면에서 이렇게 좌우로 스크롤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크롤을 할수 있는 타입과 단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타입 두 가지가 나뉘게 되는데요. 이두 가지 속성은 사실상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타블렛과 이제 모바일 화면에서 자동으로 이제 슬라이드가 되게 할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컴포넌트 쪽으로 잠깐 볼까요? 자, 탭 쪽을 보시면 실제로 스타일이 두 개가 남아있죠. 픽스트 타입과 스크롤러블 타입이 있는데, 스크롤러블은 말 그대로 좌우로 이렇게 스크롤이 가능한 형태이고요. 픽스트 타입은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데모에서는 스크롤이 클릭 이외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지만, 실제로는 좌우로 이렇게 클릭한 상태 드래그하면 좌우로 움직인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딩 아이콘이 있다 없다도 있고, 이쪽이 탑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있는데, 실제로 이 케이스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단 있는 바텀 내비게이션이랑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실제 사용되는 케이스가 거의 아이콘 없이 텍스트만 사용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내가 스크롤을 강제를 해서 이상하게 움직여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누른 탭 쪽으로 이제 자동으로 스크롤이 이동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바텀 내비게이션하고 상단 탭에 가능하면 쓰지 말라라고 구글 문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정작 자기들도 필요하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플레이 스토어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데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햄버거 버튼과 상단 탭 부분이 함께 병렬로 처리되어 있는 이 형태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바텀 내비게이션까지 사용해서 거의 최대의 확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것들도 다른 앱들, 굉장히 복잡한 카드사 앱들 들여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단에 바텀 내비게이션 있고 상단에 탭 있고 네, 햄버거 버튼까지 있고요. 이게 사실상 앱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설계 확장 과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필터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심지어 이제 스위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가 지금 태블릿 전용에만 볼 것인지 아니면 기본에만 볼 것인지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하단에 있는 여기 셀렉트 칩이죠. 셀렉트 칩들이 있어서 다시 이걸 또 탭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지금 보면은 이것도 이제 PC에서 옛날에 유명했었던 요 상단 타이틀이 있고 이제 뒤에 메뉴 있고 다시 또 2차 메뉴 있고 한 요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너무나 많은 앱들을 동시에 보여줘야 되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나눠줄 건지를 되게 고민한 흔적이 역력해 보이죠. 그리고 꾹 누르면 숨겨진 기능 중에 하나죠. 이렇게 애드 위시리스트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바로 설치를 할 수도 있는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지금 꾹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이 한쪽에서는 지금 바텀 시트 기반으로 나오고 한쪽에서는 팝업 형태로 나온다는 것도 꽤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모바일에서는 한선 사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텀 시트가 굉장히 권장되는 게 이제 구글 최신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한선 사용성보다는 두 손을 들고 있고 조그만 팝업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인스톨이나 혹은 이제 구매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하단에 붙어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플레이 무비 쪽을 잠깐 볼게요. 하단에 이렇게 뜨는 그 구글 플레이 관련해서 나오는 이제 결제 관련 내용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과 이제 동일한 형태로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팝업 형태로 띄워준 거는 조금 의문이긴 하네요. 하단에 붙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상세 페이지 상단에서도 검색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플레이스토어가 갖고 있는 UI 패턴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측 상단에 항상 이 더보기 버튼이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안쪽에서 다시 이 위치를 쉐어 활용하거나 자, 보시죠. 자, 보시면은 지금 바텀 시트가 등장을 하죠. 바텀 시트가 등장을 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텀 시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바텀 시트는 숨어 있다가 등장하는 요 지금 단계가 보시면 말하면 있고요. 요 단계 이외에도 심지어 이걸 전체 화면으로 꽉 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보통은 꽉 차 있는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는 특히나 또 좌우가 좀 비어 있는 형태로 나오네요. 역시 이게 플레이스토어는 아직 조금 최신 앱이라고 보기에는 파편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애드 위시리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것도 사실상 메뉴 UI죠. 메뉴 UI라고 하면은 이것도 메뉴 UI를 잠깐 볼까요? 자, 마테리얼에서 말하는 메뉴 UI라는 건 이렇게 생긴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PC에서는 특히나 혹은 태블릿에서는 다시 한번 메뉴 UI에서 드롭다운처럼 조그마한 게 내용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상세한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치도 드롭다운 메뉴라고 해가지고 방금 눌렀던 것처럼 별도로 화면이 톡 튀어나온 것이 있고 그게 아니라 아예 입력창이나 클릭되어 있는 영역에 정확히 좌우가 맞아떨어지게 등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이를 보시면은 하나는 위아래에 있는 간격이 굉장히 좀 크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굉장히 작은 타입으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튼에 대한 부분에 엠파시스가 좀 있는데요. 엠파시스라고 하면 강조도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태블릿에서는 굉장히 조그마한 버튼이 이렇게 쓰인 케이스를 반면에 지금 구글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모바일 버전에서는 인스톨이라는 요 버튼이 굉장히 좌우로 넓게 쓰인 케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버튼들을 좌우로 넓게 쓰는 케이스가 은근히 많았지만 점차 구글 UI가 발전함에 따라서 강조도가 높은 버튼을 영역을 굉장히 좁게 쓰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게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어디서든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도 심지어 네, 메뉴 UI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메뉴 UI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이 메뉴 UI에는 이 더보기 버튼은 서로 찰떡궁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항상 이제 메뉴 UI가 떠야 되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또 신규 패턴에서 보면 여기서 바텀 시트가 등장하는
되게 기괴한 케이스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기괴하다가 보기에는 앞으로 바텀 시트가 많이 사용되는 사용성이 좀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여기에서는 팝업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 모바일 화면에서는 이제 전체 화면 형태로 보이는 게 정상일 겁니다. 자, 보면 여기서도 지금 칩들이 쓰여가지고 네, 셀렉트 칩이 쓰였죠. 칩 UI를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 애들을 하나씩 볼수 있고요. 플레이 무비 쪽에서 확인했었던 이 칩은 되게 독특한 사용성을 갖고 있어서 내가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좁혀 들어가는 형태였다면은 일반적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쓰인 이 칩들은 하나하나 한 개만 선택하기 가능한 그런 칩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내용이 많을 때는 가끔씩 쓰이긴 하는데 일반적인 모바일 사용성에서 봤을 때는 이 규격을 쓰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야기할 사이드 시트 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점이기는 하죠. 자, 우리가 지금 탭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탭들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있는 레이아웃들이 다 다르죠. 이런 레이아웃들 하나하나가 사실상 패턴입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실제 우리가 다른 앱에서 사용하기가 그렇게 좋은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레이아웃이나 이런 간격 같은 것들만 좀 분석을 해서 다른 앱들에 한번 채용을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터스 초이스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좀 특이한 애가 있죠. 지금 여기도 뭔가 간격이 좀 미묘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테두리가 없을 뿐이지 배너 UI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등장했던 배너와는 좀 다른 형태로 닫기 버튼이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는 말 그대로 뭐 디테일을 보고, 네, 디테일을 보는 쪽이 더 중요한 이제 행동이고, 요거를 필요 없다면 이제 삭제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왜 여기에서는 확인하는 순간 이제 사라지게 해두지 않았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도 또 타입이 좀 나는 모양입니다. 한번 보면은 사라지는 타입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볼 수는 있대. 앞으로도 중요한 지점이라서 네가 이 부분을 꼭안 보고 싶다면 안 보게 할 수는 있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자, 설정 쪽을 좀 보겠습니다. 설정 쪽에서 또 일반적으로 보는 케이스들과 거의 동일한데요.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면은 여기 보면 스위치가 쓰였죠. 요즘은 이것도 약간 이제 신규 버전에서는 이 스위치가 쓰이기보다는 이런 체크박스가 쓰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럼 스위치가 쓰여야 되는 케이스랑 체크박스가 쓰여야 되는 케이스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아니면은 체크박스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앱들을 보여준 다음에 그 내용들을 원하는 대로 체크하게 한후그 설정대로 실행을 하게 할때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은근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계가 스위치 쪽이 좀더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 앱을 좀 보셨는데요. 어떠십니까? 관련해서 굉장히 쉬웠죠? 실제로 구조가 복잡하다고 해서 사용성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담고 있는 정보가 많을 뿐입니다. 자, 앞으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구글 앱들을 들여다봐야 할 텐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좀 기억할 만한 패턴들이 뭐가 있었고 어떤 것들이 좀 옛날 패턴이고 어떤 것들이 신규 패턴인지를 들여다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